말씀의 제목을 한번 노란 글씨인데요. 큰 글씨로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인연소. 예, 큰 글씨로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펜을 꺼내신 분은 아무도 없네. 다들 암산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한번 풀어보시죠. 아, 저는 저거를 읽는 것도 참 어려운데요.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 동안에 수학 공식을 배우는데 몇 개 배우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동안에 몇 개의 수학 공식을 배울까요? 예, 놀라시는 분이 아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대여섯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193개 정도를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배운다고 합니다. 아시는 공식들이 좀 있을까요? 정삼각형 넓이 공식, 정다각형 내각 공식, 원의 넓이 공식, 오일러 다면체 정리, 근의 공식, 하나 아는 거 나왔습니다. 약수의 계수 공식. 어떠세요, 여러분? 이 공식이 다 파생되어서 뭐 10개, 15개씩 계속 공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참 기억납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수학은 기초, 이해, 반복 학습이다. 반복, 반복, 반복. 아무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들 수학에서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수학 공식 아는 대로 써보세요 하면 어떨까요? 아마 많이들 쓰실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공계 계통이 많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수학 문제 풀이 대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처음에는 아마 성도들은 그럴 겁니다. 뭐 이런 것을 교회에서 하고 그래 하다가 실상 문제가 주어지면 풀어버리겠다는 어떤 각오와 함께 아마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도 조금 전에 봤던 수학 문제가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풀어보세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저거 답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근의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말고 우리 성도님도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고 풀이 방식을 쭉 봤는데 보고도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왜 수학 공식을 외워야 했습니까? 여러분은 왜 수학 공식을 외우셨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뭐라고 쳤냐면 왜 우리는 수학 공식을 외워야 했나? 인터넷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4분 동안 물라고 낸 공식을 낸 문제를 공식을 외워서 풀면 정확하게 풀 수 있고 시간도 30초 내외에 걸린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공식은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우리 성도 몇 분에게 제가 보냈습니다. 시간을 재고 한번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30초는 훨씬 넘었습니다. 30초는 훨씬 넘었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다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어느 교회 성도들이 수학문제 목사가 보내줬다고 그걸 시간 재서 풀겠습니까? 근데 시간을 딱 재서 저는 몇 분 걸렸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다. 근데 자신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아마 다들 겸손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수학 공식을 외우고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지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 공식들을 자유자재로 쓰시면서 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한 문제를 접하고 그 문제를 풀면 희열을 느끼십니까? 아마 안 그럴 겁니다. 이제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신 것이지요. 이제는 그 공식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단계인 메스터의 과정이시기 때문에 박사 혹은 그 이후의 과정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공식 몇 개는 기억하지만 분명히 많이들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까 잠깐 형제들하고 얘기했는데 많이 잊어버렸다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 공식들의 유용함. 중고등학교 때 혹은 그 이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기억하실 거예요. 공식들의 유용함.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나오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 수학 문제를 푸는 공식은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는 오늘 진리의 공식, 소망에 관한 진리의 공식,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인연소의 공식. 이것은 성경적 공식이며 진리를 이루는 공식입니다. 이것은 이 공식의 유용함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때 여러분은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 혹은 앞으로 닥쳐올 그 어려운 가운데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늘 말씀의 제목인 환인연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스케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대화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태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훼손됨을 말합니다. 플러신학교의 신학박사인 김세윤 교수가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번주에 제가 성경적 구원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바로 에덴의 상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를 채워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를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이 상실된 상태이죠. 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세상은 약육, 강식, 적자 생존, 투쟁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엔 죄의 습성으로 드러나며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세워지고 계속 반복할수록 인간의 습성으로 인한 죄의 타락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허락받은 에덴이 상실됨으로 이 죄의 습성과 타락이 반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의존하여 살 수 있는 그 상태의 길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상태에 거한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제 제한된 자원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허락받은 에덴에서 이제 그 에덴이 상실됨으로 에덴의 상태를 잊어버림으로 우리를 제한된 자원에 묻게 됩니다. 사랑이 제한됐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이의 갈등과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제한됐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집니다. 힘이 제한되기 때문에 좌절과 실패의 연속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 제한된 자원으로 저 고통, 갈등, 불안, 근심, 좌절, 실패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양육강식으로, 적자생존으로 누군가의 상처 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제한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불화의 상태가 끝나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므로 에덴에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의 결핍을 채워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와 자족의 삶으로 우리의 상태가 바뀌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구원으로 인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 에덴을 상실한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에덴이 회복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지난주에 나눴던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혜택이 바로 오늘 본문인 5장 3절과 4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은혜 받은 자의 혹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세 번째 혜택으로 저는 구분을 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도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으니 이는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환난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혜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하죠. 환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도 환난 좋으세요? 환난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환난을 즐긴다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환난을 좋아합니까?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다 하면,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도 충분히 힘듭니다. 제가 사실 오늘 냉방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더위를 먹었는지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원고를 준비했는데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인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힘든데 환난까지 주신다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환난을 주신다. 즐거우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환난을 즐거워하랬으니 비성경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예, 누구도 환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죠. 어떻게 환난을 즐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환난을 즐길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았어요. 하나님, 환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까? 많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줍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 본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가 즐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은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환난,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지키기 위한 환난도 포함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박해를 기억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환인연소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공식, 서두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의 공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과 다른 모습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 대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우리를 즐겁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소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소망, 바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소망, 바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소망, 하나님 권세, 내 권세, 이 소망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도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결론적인 말씀에서는 분명히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묵상해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힘을 경험해도 하나님 만나도 예수님 믿어도 환난이 있다는구나. 예수님 만나서 나는 소망 가운데 살려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의 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완전하게 살지라도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 삶의 환난, 복음을 위한 환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교회를 처음 다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환난을 피하려고 교회 왔는데 환난이 있다니. 예,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을 즐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을 가진 우리와 세상과의 차이입니다. 대체 누가 환난을 즐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수학 공식이 아닌 진리의 공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반복되어야 될 공식이 바로 환인연소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수학 문제 조전에 나눴지만 어려운 수학 문제 계속 틀리지만 반복해서 풀면 풀어내시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오늘 진리의 공식 환인연소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게 적용되심으로 그 반복 속은 분명히 힘들지만 그렇게 환난과 연단과 인내가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반복하면서 그 공식을 삶에 적용해 본다면 분명히 언젠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진리의 공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오래 살 사람은 오래 살고 단명할 사람은 단명하고 부자가 될 사람은 꼭 교회를 다닌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땅에서 노력한 만큼 부자도 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큰 차이가 없이 성공, 실패, 장수, 단명 또한 건강, 약함이 누구에게나 그 상황에 맞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죽음 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죽지 않는 분이 계신다라면 지금 예배당을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죽지 않는다는데 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일이라면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별했을 때 분명히 차이점은 바로 죽음 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에 관한 소망, 부활에 관한 소망이죠.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저 위에 큰 글씨인데요.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졸리세요? 소망을 얘기하는 졸리십니까? 아, 제가 약을 먹어서 저는 메롱메롱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졸린 시간이잖아요. 그죠?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한 5분 후에 할 것 같으니까 5분 정도는 조금 릴렉스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주무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환인연소. 소망을 이룬 후에는 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이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소망을 이루어하는 단계라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진리의 공식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환난, 그 다음 인내, 연단, 소망,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것을 잘못해서 여러분이 제가 환난을 스킵하거나 인내를 스킵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소망만을 바라본다면 노란 글씨 읽어보시겠어요? 연소돼버려요. 우리가 없어져버려요. 잘 생각하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연소되버려. 여러분 삶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무시해버리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려 한다면 송두리째 우리 삶이 연소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끊어서 환난을 겪고 인내를 겪고 연단을 겪어야지만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환난이 무엇인가 이것을 원어로 보면 시련입니다. 시련.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시련이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녀를 키우는 시련이 있겠죠. 잠 못 자는 시련,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논문에 대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 어렵다고, 논문 어렵다고, 연구 어렵다고 그 시련이 닥칠 때마다 포기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한 번씩 해본 분들은 공부 어렵다고 포기하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버팁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 트레이닝, 훈련이 되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요. 기다리는 훈련, 또한 시험에 관련된, 연구에 관련된, 논문에 관련된 과정을 배우는 훈련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연구가 다 마친 다음에
우리는 논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 논문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죠. 학위를 받아서 원하는 직업을 얻거나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연구에서 그 논문에서 어려운 시련이 있지만 버티고 버티는 인내를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되고 그 훈련 후에 분명히 학위를 받거나 학위 받고 난 후에 경력이 쌓여서 내 소망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환난, 인내, 연단을 충분히 겪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녀 키우면서 겪는 시련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이 없는 분도 계시니까. 그 시련은 어떻습니까?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6년 반, 제가 유학기간을 치면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에 두 아이를 낳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겠죠. 여러분의 이민생활 혹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그 일에 비하면 저도 자신 있게 나도 그만큼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천국은 행위 없이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아시죠? 그러나 천국에서도 아들 둘을 낳으면 일단은 그냥 프리패스를 준다고 합니다. 아들 둘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들 셋입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이 셋이에요. 얌전한 아들이 아니라 가만히 3초를 잊지 못하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저까지 4명. 얼마나 큰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공부도 해야 됐고요. 또한 논문도 쓰기 위해서 코스웍도 해야 됐습니다.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됐어요. 제가 버스보이라고 하나요? 스시집에서 그것도 한 6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어찌됐던 그런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합니까? 여러분 애 키우기 싫으면 포기해버려요? 뭐 여기 애기 있는 분들 한번 저 지아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 선필 형제 어떻게 포기할 거예요? 애 키우기 힘들면? 지아 못 키우겠습니다. 우리 김시영 권사님 지아 좀 키워주세요 하고 할 거예요. 고개 끄덕이는 엄마의 모습은 저는 뭐야.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이를 키우신 분들. 아이 키우는 게 힘들었다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 시련을 잘 넘어가면, 인내하면 후에 우리 자녀가 잘 클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인내, 훈련을 단계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들은 받고 있죠. 군에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어요. 99년도에 갔다 왔는데 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두 가지로 욕을 먹었습니다. 하나는 까맣다는 거예요. 제가 좀 피부가 까맣죠. 서울 살고 있었는데 서울 사는 사람이 까맣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욕을 했어요. 서울 사는 사람은 다 하얘야 되는데 너가 왜 서울 사는데 까맣냐. 두 번째는 서울 사는 사람이 까만 사람이 대학도 다닌다는 겁니다. 대학 다니는 사람은 다 하얀데 너는 어떻게 대학을 까만데 다니냐. 정말로 욕을 많이 먹어요. 이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했었어요. 그럼 제가 그때 그 욕을 들으면서 확 뒤집어 엎었어야 되는 겁니까? 인내했습니다. 훈련 받았어요. 왜요? 저에게는 제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2개월만 참으면, 6개월만 참으면, 10개월만 참으면 저 사람을 나가니까 참으면 되겠다고 저에게는 인내의 훈련이 되었고 연단이 되었어요. 환인연소. 제대의 소망을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세상의 시련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버틸려고 합니다. 세상의 시련에는 어떻게든 인내해 보려고 해요. 그것이 연단인 줄 알고 훈련받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조금만 시련이 닥치면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신앙 안에서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포기해 버리죠. 전문용어로 시련을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 들었다는 다른 말로 삐졌다라는 것이죠. 교회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받으면 그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것을 갚아줘야 속이 후련한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시련에서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교수님이 하는 자존심 상처를 받는 그 수많은 말을 다 참고 참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조금만 자존심에 상처받는 말만 해도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시련을 조금도 참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시련에는 어떻게 버틸려고 하면서 신앙 안의 시련에는 그대로 포기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세상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요 교수님 말이 좀 기분 나쁘지만 견디면 나는 논문 받을 수 있어. 학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직장 구할 거야. 그러면 대학에서 나를 부를 거야. 하지만 주님이 주신 시련은 그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혹은 신앙의 약화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과 삶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거 10분의 1만 교회에서 살아도 이 땅의 교회는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갈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힘을 내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잡고 유람선처럼 혹은 의무실처럼 병원처럼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틀린 말도 아니지만 우리는 사명자로서 이곳은 전투함에 있는 의무실 수 있지만 유람선은 아닙니다. 어서 병이 낫고 회복이 돼서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들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시련을 우리가 온전하게 소망으로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결국에 이것은 우리 낙심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혹은 이것은 신앙의 포기의 단계가 되죠. 제가 또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은 아닐 수 있지만 한번 질문을 조금 우리가 제너럴하게 해보겠습니다. 성공과 자녀를 키우는 것과 건강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련을 견디면 분명히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이들만 놓고 얘기한다면 나중에 며느리가 생겼을 때 아빠 말을 들을까 며느리 말을 들을까, 저는 지금부터 그게 매우 궁금한, 아마 당연하게 며느리 말 듣는 거야, 그죠? 예. 네.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힘을 쓰고 하는 그 일이 정말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일이 맞습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은 성공도 중요치 않고 직장도 중요치 않죠. 그러나 우리가 내일 잘 모르면서 세상 일에서는 그 미래를 향해서 얼마나 힘을 내면서 우리를 희생하며 살아가며 인내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예수님께 나와 재산을 형과 나누어 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쭉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사람아, 시작.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주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일도 잘 모르는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자신의 불확실한 삶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환란을 즐깁니다. 혹은 견딥니다. 그러나 오히려 확실한 신앙 안에서는 환란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이 환란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만약 없다면, 오늘이 21일이죠. 22일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것, 또한 학위, 승진, 연봉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깊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위가 직장에서 진급이 혹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재산 다 바치고 들어오세요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단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의 진리, 공식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이 소망인 하나님의 영광을 갖지 못하는 삶은 유한한 삶으로 끝나지만 그 삶을 소망이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세상 것은 분명히 없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갖는 그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먼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녀로서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학업, 연구, 직장, 자녀 키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에 위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위해서. 내가 왜 교수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내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세가 오늘 환, 인, 연, 소. 환란을 즐거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이 문제 풀어보신 분들 아마 계시고 못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 못 풉니다. 우리 성도님이 나한테 설명해줘도 아마 제가 귀를 닫아버릴 거예요. 아마 저한테 안 들리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 이거 못 풀었다고 예, 저 천국 못 가지 않습니다. 혹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생과 영혼에 대해서는 이 문제 못 풀었다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과 관련 없는 문제구나.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라요. 환, 인, 연, 소. 환란과 인내와 연단은 여러분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스킵하고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환란이 지금 있다면 괜찮습니다. 즐겨보십시오. 그 환란을 여러분의 힘으로 즐긴다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환란을 견디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내의 시간이 될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인내를 가지고 사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련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 그것이 시련이라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의 단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이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성숙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 성김의 훈련, 헌신의 훈련, 사랑의 훈련. 그 훈련이 마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환인연소, 세상에서 오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공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오면 이제 여기서 인내만 견디면 되는 거라. 첫 번째 단계 통과했으니까. 이제 인내를 훈련이구나 이거. 내가 사랑하는 훈련 해야겠다. 섬기는 훈련 해야겠다. 낮아지는 훈련 해야겠다. 성숙한 훈련 받아야겠다. 이 단계를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삶의 환난에서 환난에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큰 그릇이면 그릇일수록, 사명자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은 그런 사명자일수록 환난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위로받으면 어떨까요? 혹시 이 시간에 환난 가운데 또 앞으로 당할 환난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환인연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이루는 공식. 환란을 겪지 않고서는 소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란은 이제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독인의 모습입니다. 환란 피하지 마세요. 새생명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여전히 이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로 30년 동안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대형교회라면 편하게 다닐 수 있으실 거예요. 몇 명만 일을 하셔도 되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맞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가치의 가치를 경험하는 교회. 힘들지만 어렵지만 작은 것이라도 힘을 합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에게 환난으로 올지라도 인내를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는 곳이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분명히 소망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확신이 이곳에 있습니다. 환인연소,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중요한 진리에 대한 공식입니다. 환난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소망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첫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인내하시면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단계에서 훈련하시고 배우시면 세 번째 연단 단계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남은 건 뭡니까? 소망. 어떤 소망이든 환, 인, 연 이 세 가지를 거치기만 하면 그 소망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2019년 한 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훈련 받으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찬양 하나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을 여러 군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의 핍박들, 혹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소망 있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욕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핍박이 있었을 때 초대교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핍박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핍박은 뭐가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우는 핍박이에요.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가 되는 핍박입니다. 혹은 자식 앞에서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핍박이고요.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죽어야 되는 핍박이었어요. 근데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누구도 신실한 기독인들은 그 핍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당할 환난을 피하려고 영원한 소망을 포기하겠는가? 잠시 당할 환난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소망을 버리겠는가? 비록 나는 죽지만 나에게 허락된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다. 저는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있을 겁니다. 누구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누가 여러분을 죽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흔들 겁니다. 야 교회 가지 않아도, 야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세상 문화 받아들여도, 음란하게 살아도, 쾌락적으로 살아도 괜찮아. 괜찮아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환란에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그 환란을 견디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비록 지금은 환란이고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그 가치관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것은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지켰던 그 신앙을 지키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잠시 만나는 그 환란에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찬양합시다.